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수상한 그녀, 육아전쟁, 마지막 생방송, 인권. 자, 먼저 마지막 생방송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예, 지난 2월 27일 방송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마 관련 키워드입니다. 초간단 닭볶음탕의 비법이 전수된 이날은 지난 8개월간 달려온 백파더의 마지막 생방송이기도 했는데요. 백종원 씨의 아내 소유진 씨가 3남매와 함께 출연하는가 하면 그간 프로그램을 빛냈던 참가자들이 다시 등장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많이 참여했던 분들 다 저 뭐야 이호님은 애 낳으셨네요? 대박! 야 우리 짱 보너스 누리니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진실의 눈썹 아이가 나왔어요. 출산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머리 좀 길으셨어 머리도 좀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야? 데칼코마니 와 휴가 나왔구나 휴가 나왔어. 아 101호가 또 둘 다 그러면 신명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101호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대박. 야 어떻게 날짜 이렇게 잘 맞추냐? 일부러 백발로 나오려고 맞췄습니다. 와 일부러 맞췄어. 야 잘했다. 야 늠름했다 늠름해졌어. 아 자 여러분들 맛술 설탕 간장 고추장까지 다 지난번처럼 5분의 1컵을 하는데. 설탕만 너무 다니까 10분의 1컵으로 줄이세요. 자, 지금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지금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넣고 끓이면 돼요. 지금 벌써 떡은 다 익어가지고 먹고 있는데요. 네. 좀 짜요. 하하. 짜다. 똑같이 했는데 짜다. 아이고. 아하. 뭐 혹시 맛술을 좀 더 넣을까요? 아니 그 집은 생각도 없네요. 맛이 없어도 어우 되게 맛있네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 아차하게. 아이고 귀여워. 괜찮아. 짜도 돼. 괜찮아. 쟤는 맛있다고 그러네. 좀 짜면 어떻게 해요? 아 물 넣으면 되지요. 선생님.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아 그전에는 제가 요리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었는데 아... 요즘 많이 배워가지고 매주 그 아이들한테 음식을 해주는 낙이 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는 요리니들이여 끼니를 거르지 마! 이러면서 절대 끼니 걸지 마시고 다음에 예고 없으니까 그걸 해야겠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리니들이여 끼니를 거르지 마! 깜짝이야. 네, 지난해 6월 달걀 프라이를 부치는 방법을 시작으로 쉽고 다양한 레시피를 전수하면서 주목받았던 방송이었죠.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 마지막 회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백파더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어서 그동안 요리니 분들과 즐거웠습니다. 백파더, 댓글류, 양자비, 타이머 밴드까지 백파더를 너무 재미나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부 같아서 마음 짠했습니다. 시즌2예요. 그간 백파더를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웠다는 댓글들과 함께 시즌2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가 언택트 시대의 쌍방향 소통 요리쇼로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고 보시나요? 마지막 생방송만 초점을 맞춰보면 참가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무리로서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파라과이 삼형제가 부모님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배웠던 요리 중에 꼬마 김밥을 해드렸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백파더가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이제 생방송을 고수하다 보니까 보이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즌2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생방송 부분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슈의 가장 큰 차별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요리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완전한 초보자를 위한 방송이었고 또 하나는 포맷이었죠. 그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특히나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초반에 참여했었던 요리 초보자분들이 이제 마지막 방송에도 다시 한번 재등장을 해서 요리 실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근황의 변화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보면서 서사가 점점 쌓여가는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백파더만의 굉장히 소중한 어떤 커뮤니티 문화가 구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백파더라는 포맷의 이제 이런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 그런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백파더도 백파더인데 앞으로 MBC에 좋은 어떤 유의미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택트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방송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활용될 포맷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MBC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정말 많이 써가면서 이 백화들 계속 제작해왔는데 그러면서 쌓인 어떤 노하우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MBC가 앞으로 언택트 소통 프로그램을 만든 데 있어서 그것이 교양이 됐든 예능이 됐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수상한 그녀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위군 의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2월 27일에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자신을 재벌가 막내딸이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다닌 여성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는데요. 건설회사 회장 자리를 약속하거나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겠다고 하는 등 이 수상한 그녀가 했던 제안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꿈에 그리던 신혼집까지 보러 다닌 두 사람. 초호화 타운하우스들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 마지막에는? 2,100억. 2,100억? 사위한테 2,100억을 줄 정도면 집에 재산이 암만 못해도 4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어요, 지금?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제보자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푼다 해서 어머니가? 뭐 하시는데 그렇게 굳이 그런 차를 타신다냐 했더니 홍어잡이 여성의 90%가 자기 아버지네 소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홍어가 꼭 말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얼굴도 새하얗게 좀 질린 것 같고요. 홍어잡이 해서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 1천억 되면 그래도 그 정도 재산은 거의 나이죠. 혹시 외제차예요, 차는? 뭐가 외제차예요, 똥차대. 좀 황당해하는데요.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른 사실들을 그녀에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남의 돈을 가져가가지고 뭐 사기를 쳐서 가져가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냥 결혼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오로지 조건 없는 제 편이 필요했어요. 그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꼭 필요했던 건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를 함께 완성해 나갈 그 누군가였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거짓말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스노우볼 효과 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거짓말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되면 거짓말들이 뭉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어떤 허구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기라는 의심보다 행운에 더 기댄답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하고 쉽게 속을 수도 있는데요. 가짜로 만들어진 세계는 곧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네, 2,100억 원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꾸려졌어요,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거나 재력을 부풀릴 때는 그 다음에 뭐 금품을 노리거나 사기 결혼을 꾀하거나 하는 명확한 범죄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 거짓말의 의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서 의아함이 남았어요. 범죄 의도가 없으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보도의 성격에 맞는지를 약간 점검해 봤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도를 할 경우에 분명히 침해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합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딱 집어서 범죄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부를 과실을 하고 약간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렇게 되게 자잘한 피해를 낳는 사례들이 이분뿐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게 어떠한 우리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별난 한 개인의 사연. 아 그냥 저런 사람도 있다더라. 그리고 약간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도를 할 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화탐사대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제보자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면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내내 의아했던 게 제보자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왜 이런 거짓말을 휩쓸렸을지 잘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화탐사대가 피해자들의 어떤 제보로 이루어져서 방송이 되는 그런 장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전쟁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2월 2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창의적인 육아의 지혜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국민육아멘토 오은영 박사와 함께 송창희, 김지혜, 이지혜 씨가 출연해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다양한 이야기로 4인 4색 육아전쟁 토크를 펼쳤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엄마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살아? 희망을 가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를 빼고 일곱 분한테 퀴즈 낼 건데요.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네. 중간고사, 수학 시험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본인들의 점수입니다. 제 점수가 아니라 본인들의. 네, 기억잘 안 나죠? 네, 안 나죠. 네, 문제 1번. 1번은 거 잘 모르고. 중고등학교 최소한 6년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졸리면 눈을 비벼보고 허벅지도 두드려보고 했던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긴 있다. 있어. 우리는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를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 기억을 심어주셔야 돼. 내가 아내가 열심히 해봤어.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가 75점이었냐 95점이었냐 하나도 그래. 중요하지 않아. 이런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 네. 영미야 이거 몇 번 흔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찰나의 웃음 근데 중요하지 내가 않아. 전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지.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창의적인 송창희, 육아의 오은영, 투지의 김지의 이지의 조합 너무 웃기게 봤네요. 박사님 마인드 너무 멋지시다. 저렇게 도움을 줘서 한 아이라도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 많이 배워갑니다. 최선이란 과정에서 겪는 감정을 마지막까지 잘 소화해내는 것이라는 오은영 선생님의 명언이 기억에 남는 방송이었네요. 이렇게 웃음과 재미를 넘어 배움과 유용함까지 아우른 시간이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말한 오은영 박사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육아 어록이 쏟아진 이번 라디오스타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정리해 주신 그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게 그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라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했는데 꼭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아이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 자립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송계에서 이런 육아 소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콘텐츠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능에서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되었던 육아 소재가 게스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보여준 좋은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했었던 나머지 연예인 출연자분들이 이제 오늘 오은영 박사님에게 내가 궁금한 거 다 묻고 가야지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서 좀 크로스 토크보다는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은영 박사에게 이제 소급이 되는 약간 그런 식의 구성이었는데 저는 그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가 육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고민 같은 걸 되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송창희 씨 같은 경우 이제 좀 아빠들은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애기가 안아달라. 근데 안아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주. 선생님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잘못이에요. 아니 잘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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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육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치기 때문에 권위를 지닌 이의 목소리가 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반려견은 강영욱, 육아는 오은영 이런 식인 건데 육아에 대한 고민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었던 것 같고 라스 특유의 어떤 좀 뭐 날카롭게 오가는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은 기획 의도에서는 잘 맞는 프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디오스타가 최근 들어서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분들의 말을 경청한다든지 하는 종류의 출연이 좀 잦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뭐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건강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저도 굉장히 좋게 보기는 했는데 이 방향성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라디오스타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변별력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는가 약간 정보 토크쇼 같은 느낌으로 점점 프로그램이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연예인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은 그냥 게스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는데 대부분은 홍보 목적이죠. 뭐 신곡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영화가 개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러한 토크에 대해서 지친 시청자들을 위해서 반연예인과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토크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시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날 방송은 이제 육아라는 초점을 가지고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육아뿐만이 아니라 각자 힘들었던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헤쳐나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령 이제 오은영 박사가 암에 걸려서 치유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암은 얼마나 사냐고 그랬더니 한 3개월 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방에 이제 아침에 걸어 들어가는데 그 복도를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인데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들어갔어요. 제가 눈물 나지. 네, 너무너무 막 엉엉 울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 얼굴이 햇님처럼 떠올라서 머리에 가득 찼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목 놓아 울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놀아줄 걸. 놀이동산 한 번 더 가줄 걸. 목욕 한 번 더 씻겨줄 걸.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인 이상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관계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만약 6개월 내가 6개월을 산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저는 손톱도 한번 못 해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네일샵도 한번 갔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야기 자체는 조금 슬펐지만 오은영 박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종일관 웃고 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확장되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토크쇼라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재미와 함께 유익함까지 얻을 수 있는 참신한 특집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인권인데요. 이번 키워드 김선용 위원이 준비하셨죠? 2월 26일에 발표된 제10회 인권보도상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시상식의 대상작에는 지난해 12월 21일에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방송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샘물 쓰지 마라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샘물 쓰지 마라는 포항시 출소 노동자의 직업병과 또 인근 주민들의 질환 실태를 집중 조명하면서 지역사회의 인권 문제를 용기 있게 다뤘습니다. 과염의 정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최근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정원덕 씨는 오랜 기간 포스코 아변 롤숍 공장에서 일해왔다. 용역을 갖다 많이 했어요. 그게 몸에 새로운 걸 갖다 다 알면서 그걸 갖다 썼다니까요. 그걸 쓰는 걸 갖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1200도씨로 가열하면 쇳물이 만들어진다. 원래 철광석이 들어있었던 기존의 물질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크롬과 니켈, 망간 뭐 이런 다 역시 발암 물질들입니다. 김모환 씨는 예견된 위험이었다고 증언한다. 퇴직하신 분은 오래 못 산다. 이거 아주 저희들은 뭐 정설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 조사 결과 포항산단 주민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비가 전국 최고였고 전체 질환에 의한 사망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폐사진을 찍어보면 이 홍이 뭐 종량인지 뭔지 한 19mm짜리가 하나 나가지고 72살에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공기가 나쁘니까 자꾸 현실이 돼버린 기라. 주민들의 암 이야기는 비극처럼 이어졌다. 수십 년간 되풀이되어온 포스코의 대형 환경사고는 포스코의 노동안전과 환경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 모든 논란에 대해 포스코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포항에서 20년 동안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지네요. 어떤 방향이든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내몰지 말길. 이 방송을 만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포항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MBC 화이팅!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하루빨리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포항 제철소와 그 일대 사람들이 받는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한 어떤 지역 보도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광범위하거나 혹은 수도권의 문제라거나 하면은 약간 보편의 문제로서 많이 널리 보도가 되는데 특정 지역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을 덜 받는다는 역설이 있어요. 그 피해 자체가 오래되고 굉장히 깊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일인 것처럼 약간 치부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도하는 것이 바로 지역 보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역 의회의 의원들이 포스코 공급사 출신이라는 점이 있었고 지역 언론도 포스코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주로 났을 뿐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났다.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지역 내 카르텔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파헤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지역 방송사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방송이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박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역 MBC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달린 문제이고 이 지역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훨씬 더 절박하게 취재한 게 좀 프로그램 만듦새에서 보였습니다. 굉장히 빼곡한 사실관계들로 채워진 이야기들을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복잡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도 이게 이 속도감에 딸려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좀 보게 만드는 잘 준비된 저널리즘이 힘을 좀 보여준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방송된 이후에 사실은 그 포스코 쪽 노조에서 약간 MBC를 향해서 약간 협박성 성명을 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압박은 굉장히 언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포항 MBC는 여기에서 굉장히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보도를 하겠다라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드는데요. 이런 좋은 보도들이 계속 나오려면 결국에는 각 지역 MBC들이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줏대를 가지고 권력이나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의 지원과 연대가 더욱더 많이 이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든 보도였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그 쇳물 쓰지 마라가 이제 내레이션 맡았던 하림 씨의 동명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댓글 시인이란 분이 쓰셨던 가사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당진 한 철강업체 용광로에서 추락했었던 20대 청년을 기리는 그런 가사였는데 여전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문제식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왜 이렇게 슬프지? 왜 평소보다 더 슬프지? 하니까 이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포스코 다닌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포스코는 뭐라 해야 되나. 자기의 뭐 모든 것이었죠, 모든 것.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앞도 뒤도 안 보고 어디 뭐 오로지 그냥 회사하고 자기 짐 생활하고 딱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그거 지각해 본 적도 없고 결근해 본 적도 없고 루게릭병 판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남편 고 박근석 씨.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직 후까지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 포스코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항이라는 도시와 포스코의 관계라는 그 범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준 아주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포스코가 없으면 우리 포항이 망한다, 포항이 어려워진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범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그 시민들의 좀 반성과 각성까지 이끌어내는 더 용기 있는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대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조를 했는데
그 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국민적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국민적인 공감의 중요성이 큰 시대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준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언론의 가치를 보여준 그 쓴물 쓰지 마라. 이처럼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용기 있는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